솜 채우고 오셨나요? 저는 솜 채우고 왔어요. 저는 요 솜, 뭐냐면, 항균 베개 솜 쓰고 있어요. 뭐, 인형 솜,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아무거나 상관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전잘 모르긴 하지만, 저는 그러고 잘 쓰고 있습니다. 항균 베개 솜. 그래서 이제 다 채워졌으면, 이제, 여기부터 몸통이잖아요? 나오죠? 몸통. 여기로, 옆으로 갈게요. 14단. 21코. 하나, 그냥 뜨고 두개 늘려주고 해요. 뭐, 항상 똑같습니다만. 자. 하나. 그냥 뜨고. 둘, 밝은 데로 가셔야지. 셋, 늘려주고, 넷, 그냥 뜨고, 다섯, 여섯, 늘려주고, 일곱, 그냥 뜨고, 어이. 여덟, 아홉, 늘려주고, 열, 그냥 뜨고, 열하나, 열둘, 늘려주고, 열세, 그냥, 열네, 15 늘려주고 16 그냥 17 18 늘려주고 19 그냥 20 아이고 그냥 넘어갈게요. 21 늘려주고 해서 이렇게 늘어나면 이런 식으로 늘어나거든요. 잘 보이시나요? 근데 여기서 몸통을 너무 크게 지금 여기서는 엄청 몸이랑 머리랑 몸이랑 비슷하게 하긴 했는데 저는 살짝 몸을 작게 해주고 싶어요. 귀엽게. 그래서 15단 몸통 부분 25코까지 늘려줄게요. 25코 늘려주려면은 3개 그냥 뜨고 2개 늘려주면 될것 같죠? 그런 식으로 할게요. 하나 둘셋 늘려주고 하나 둘셋 늘려주고 다섯 아이고 다섯, 여섯, 아이고! 하나, 둘, 셋 늘려주고, 넷, 다섯이죠? 늘려줬어요? 여섯, 일곱, 여덟, 그냥 두고, 열아홉, 스물, 아닌데? 19, 20이 갑자기 왜 나와요? 10, 9, 9, 10 늘려주고, 11, 12, 13, 그냥 뜨고, 14, 15, 늘려주고, 16, 그냥 뜨고, 17, 그냥 뜨고, 18, 그냥 뜨고, 19. 진짜 19숨을 여기서 뜨고, 21, 그냥, 22, 그냥, 23,
그냥 24, 25 늘려줬어요. 그러면 25개가 맞는지 볼게요. 25개가 맞아야 될 텐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이네. 26호까지 어떻게 늘어났네요. 어떻게 하겠어요, 26호? 몸통은 26호로 마무리 할 거예요. 추가 없이 계속 쭉갈 건데, 15단 몇 단까지 26호로 갈지, 여기까지는 26호로 동일할 거거든요. 여기까지. 다리 여기까지는. 그러면은, 저, 여기까지는 뜨고 와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아무튼 다음에 뜨고 올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8을 먼저 붙일 거거든요? 8? 8, 8, 8. 8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8 만드는 걸 대충 보여드리고 해야 되긴 하겠어요. 자, 여기서, 여기, 네오 손은 원래 하얀색이거든요. 하얀색이거든요. 그래서 하얀색으로 시작할 거고, 원형뜨기로 할 거고, 잡고, 빼고, 팔 만들고 있어요, 지금. 여기를 잡아줬어야 되는데. 자, 하나, 두, 오, 오, 오. 자, 하나, 둘, 셋, 셋, 다시 할게요. 셋, 넷, 다섯, 잘 잡고, 여섯. 여섯 코로 끝내줄 거예요. 자, 여기 팔. 팔은 흰색 실로, 여섯 코, 1단 여섯 코. 근데 2단도 당연히 여섯 코고, 그런데 흰색 실로 2단까지 여섯 코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선, 손 부분 만들고 있죠? 흰색 손 여기 부분. 1, 2, 3, 4, 5, 6. 6, 여섯 번째, 여기다가. 이야! 이제 제거 영상을 누가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섯 번째에서 이렇게 뺐는데, 뺐어요? 빼면 안 돼요, 사실. 여기 여섯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잠시만. 코를 잠시만 뺄게요. 빼지 말고, 빼뜨기 하지 말고, 여섯 번째 코 있죠? 여기서 차 넣고, 한 번만 빼고, 다 빼지 말고, 여기서 떠줘요. 짧은 뜨기로. 그러고, 다음 코, 둘, 아이고, 둘, 검은색 실과 마찬가지로 흰색 실도 잘 티가 안 나는데, 그래도 검은색 실보다 흰색 실이 훨씬 티잘 나죠? 3, 세 번째 코에 넣고, 빼고. 네 번째, 4, 5, 6. 여섯 개까지 떴어요. 그럼 두 단, 흰색 실로 두단 여기까지 떴죠? 좀 잡아주고, 여기서
여기서 말입니다. 이제 다시 첫 번째잖아요. 한 번째 빼고, 그리고 잡고 등장합니다. 이 실이 잡고 빼고. 뭐 늘려주는 거 없으니까 여기서는 더 쉬우실 거예요. 늘려주는 거 없이 당겨주기만 하고 그 다음 코에 해서 이렇게 숫자 여기서 세줄 필요도 없으시게 계속 그냥 그 다음 코에 넣고 떠주면 되거든요. 길이를 보면서. 자, 이렇게. 그 다음 코에 또 넣고 뜨고. 그 다음 코에 넣고 뜨고. 이렇게 하면 이 끝부분이 여기라는 건 아실 거예요. 티가 살짝 나요. 근데 이 팔을 계속 쭉쭉쭉 떠 주시면 돼요. 지금처럼 한 것처럼 계속 쭉쭉쭉 떠 주시면 이 모양이 되거든요. 길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단 정도만 떠 주세요. 초록색으로. 그러니까 3단에서 7단까지인가? 3, 4, 5, 6, 7. 맞죠? 7단까지 6코 그대로 떠주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디테일은 이제 흰색 실을 넣느냐 마느냐거든요. 이 옆라인을 넣느냐 마느냐. 저는 넣었어요. 넣어야 좀더 예뻐 보여서. 그래가지고 이거 만들고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이목 부분에 다를 거예요. 이렇게 양쪽 이렇게 달아 가지고 이거 만들고 이 정도 떠 가지고 이 양쪽에 달아 주고 올게요.